폴리오스의 미래연구,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결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기원. 프리메이슨은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결사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미국인들 중 약 20%는 이 음모론을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음모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 정부를 조종하고 있다. 반기독교주의와 악마 숭배 신앙을 전파한다. 음란과 동성애 등 나쁜 대중문화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음모론으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하여는 16세기 기원설이 있으나 바벨탑을 만든 석공을 관리하던 니물롯 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2장을 보면 니물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바벨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이다. 그런데 그는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니물롯이 바벨탑 건설의 주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속공이란 메이슨 조직이었습니다. 니물롯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프리메이슨이 니물롯의 맹세를 하기 때문에 니물롯을 프리메이슨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니물롯의 맹세의 내용은 비밀의 유지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모건은 1774년생인데요. 캐나다에서 메스터 메이슨으로 활약했으며 프리메이슨에 대한 책을 서술했기 때문에 1826년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결사에 대항하는 기독교 단체는 1882년 그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기독교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절대자를 믿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는 우상숭배나 종교적인 다원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회는 1540년 설립되었고 112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이 주축이 되었으므로 1517년 시작된 개신교의 종교개혁에는 반대했고 교황의 절대 권력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계 통치의 야욕에 대한 의심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하여는 영화 미션이나 사일런스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톨릭은 한때 프리메이슨을 배척하기도 했으나 예수회는 개신교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프리메이슨을 활용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13세는 1713년 예수회의 고난을 제안했고 이는 1776년 아담 바이샤프트가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손잡고 일루미나티를 창설하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리 일루미나티는 일 일루미나투스의 복수형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불과 10년 만에 해체되었으나 그들은 음모론 속에서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도 한때 일루미나티를 배척했고 예장 합신은 음모론과 종말론을 결합시키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의 분화로 비밀결사가 전시한 피라미드 등 다양한 상징을 사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1달러에 표시된 전시안과 피라미드의 모양입니다. 오늘날 프리메이슨은 음모론에 나타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조직을 공개하고 웹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United Grand Lodge of England의 수장은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예수회는 2018년 기준 15,000명의 회원이 있었으나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제들이 예수회 회원인 제수이스로 활약하지만 다수 학자는 개신교, 가톨릭, 그리스 정교를 모두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루미나티가 숨어서 활약하면서 프리메이슨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관련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은 이러한 영상들이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으로 의심받는 보헤미안 클럽 등은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80%는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믿지 않는데요. 인공지능이 진실한 사실의 인식 과정에서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별도로 작성한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메이슨과 예수의 일루미나티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영상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